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중앙총회가 공석이었던 호계 원장의 성타 스님을, 포교 원장의 지용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어제 개원한 중앙총회 임시회는 무산 스님과 원각 스님 대종사 법궤 특별전형 동의회권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결산 검사로 휴회했던 중앙총회는 오늘 속개해 주요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주요 소식을 남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제205회 중앙종회 임시회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적 의원 80명 중 7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했습니다. 개원에 앞서 중앙종회 의원에 선출된 일화 스님과 성효 스님, 성조 스님, 이암 스님, 해수 스님이 의원 선서를 했습니다. 이번 종회에는 중앙종회 의원이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의 종무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종원 개정안 등이 상정돼 있습니다. 부의대 난관에 대해 종단 일부에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개혁의 대의란 절대적이고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종도들의 염망과 시대적 요구에 맞춰 합리적으로 대안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들을 거론하며 집행부의 고심과 결단의 진중함을 해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집행부는 이번 제205회 중앙임시회의 포교원장 추천, 불기 2559년 중앙종무기관 결산안, 총무원법 개정안과 사찰법 개정안, 대종사 법궤 특별전형 등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임시회에서 호계 원장에 동국대 이사장 직무대행 성타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참으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종단의 기강을 엄정히 해서 종단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교 원장에는 서울 불광사 회주 지용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현황을 잘 파악하고 달라진 시대 속에서 어떻게 포교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 의원 스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많은 종도들의 또한 바람에 어긋나지 않도록. 원로위원 무산 스님과 해인 총림 방작 원각 스님, 대종사 법궤 특별전형 동의회권도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새누리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불자 국회의원인 주호영 의원 9명을 위한 서명도 중앙종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205회 임시회는 중앙종무기관과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를 위해 휴회했으며 오늘 오전 10시 속개됩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